누룽현미 드셔보셨나요, 다들? 아니, 먹어봤죠. 저는 예전부터 먹어봤어요. 그거. 아, 그렇겠네요. 애들이 그 좋아해갖고, 그 현미를 그냥 먹이려면 너무 이렇게 거칠어갖고 애들이 못 먹는데, 이거는 애들이 잘 먹어요. 신기하게 별로 안 딱딱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냄새가 굉장히 향이 되게 구수하죠. 완전 좋아서 밥 두 그릇 먹었어요. 네, 맞아요. 누룽지처럼 밥이 되더라고요. 그 뭐지? 멀티 잡곡 박스 그것도 되게 구성이 알차던데. 네, 맞아요. 그 거기 입점 업체가 그 학교에다 납품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쌀 같은 거, 잡곡 같은 거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다루고 있고요. 저는 맛있어요. 그거 네. 처음 먹었어요. 홍국 쌀. 아, 예, 맞아요. 그거 되게 신기하던데. 그거 되게 고급 쌀이에요. 그 쌀이 익으니까 살짝 까매지는데 안에 이렇게 딱 잘라보면 빨갛더라고요. 네, 맞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엠푸드 전설의 누룽현미로 밥을 지어봤습니다. 전설의 누룽현미라니 과장이 심하구나. 일단 한번 드셔보시죠. 어디에. 이 맛은 갓 지은 밥에서 누룽지의 맛이. 그뿐만이 아니야, 냄새까지 고소하니 이거 정말 전설의 누룽현미를 알바라구나. 엠푸드 누룽현미, 지금 딴지마켓으로 오시면 전설의 누룽현미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본격 게시판 방송 모니터 안의 일상과 모니터 밖의 일상, 얼마나 같고 또 다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니터 안의 일상도 모니터 밖의 일상도 모두 같은 사람이 만들어갑니다. 단지 게시판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뿐인데요. 그 작은 공간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모두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게시판의 일상을 담은 본격 게시판 방송 네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딴지 편집장 너블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선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소한 고래밥입니다. 예. 오프닝 준비 되게 네, 멋있게 하시고 왔는데요. 네. 오늘 좀 신경 좀 썼어요. 멘트가. 이거 준비하시는 것도 일일 것 같은데. 일이죠. 진짜 일이죠. 일요일날이 네. 뭐 하는지 몰라요. 이게 준비하려면은 평일 내내 게시판을 모니터링을 해야 돼가지고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니죠. 네. 플로리님이 준비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난 방송 후기를 제가 좀 봤는데요. 네. 댓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방송이 딴지스럽지 않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봤어. 딴지스러운 방송은 어떤 건가요? 그러게요. 막 욕을 해줄까? 저는 네. 이제 처음 이제 딴지에 들어와서 여러 게시판을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그러면은 네. 독투라는 데를 처음 들어갔을 때 네. 거기가 가장 이제 딴지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곳이라 들어서 가보니까 네. 딴지체라는 게 또 네.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참 읽는 것부터 저는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딴지체. 네, 딴지체가. 지금 뭐 새로 들어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 딴지체의 정의에 대해서 네.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그야말로 그 논쟁거리가 됐었어요. 무엇이 딴지체냐. 네. 그걸 이제 제가 결국 이제 그걸 정리를 했어요. 딴지체는 무엇이냐. 네. 그래서 딴지체는 그냥 쉽고 재밌는 문체가 딴지체입니다. 네, 무슨 욕이 들어간다고 해서 딴지체도 아니고 네. 뭔가를 뭐 이렇게 증오한다고 해서 혹은 놀린다고 해서 패러디를 한다고 해서 딴지체는 아니죠. 뭐든 그냥 쉽고 재밌게 전달할 수 있는 글이라면 이제 저희는 이제 딴지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들어갔을 때 네. 항상 이제 글 내용에 욕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편이라 가지고 네. 네.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욕도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편하게 네. 듣는 사람들도 거부감이 없는 네. 그런 걸 추구하는 거지 욕 네. 자체를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전달할 때 의미 전달을 할 때 욕이 들어가서 더 좋다. 네. 그러면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그냥 존댓말 하면 됩니다. 저는 후기를 봤는데 네. 뭐 점점 좋아진다는 말들이 네. 예, 많았던 감사하게도, 것 같고 네. 점점 안 듣는 것 같던데 사람. 또 하나가 네. 그 지난번에 그 저희 바이버 할 때 너블리 네. 편집장님께서 네. 그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애플 제품을 안 쓰니까 네. 팟캐스트 순위를 잘 모르는데 네. 게시판 방송이 9위까지 순위가 올라갔다고. 그러게요. 네.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면은 그 제가 네. 그 방송을 이제 여러 개를 이제 만들어 보기도 했었는데 네. 예전에 천하제일 농담자랑을 만들었었거든요. 농담자. 네, 그게 3위까지 올라갔어요. 와. 네. 하지만 망했어요.
딴지 라디오 사상 가장 폭망한. 그렇기 때문에 순위 자체는 이렇게 별로 의미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어쨌거나 뭐 순위 네. 올라간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죠. 네, 되게 그리고 팟빵에서 꼭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 많더라고요. 아, 조만간 올라갈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팟빵에서 방송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면 네. 그때부터 이렇게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뭐 저희 딴지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뭐 아이튠즈 그런 거 이용 안 하시더라도 네. 저희 딴지 홈페이지에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 게시판 공지. 네, 본격 게시판 공지. 오늘은 첫 번째로 요즘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한창인 네. 네, 상황인데요. 네. 개발순애님께서 요즘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것 때문에 개발순애님 요즘에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새벽에 아주 잠도 못 주무시고.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정신이 없어요. 네. 사실 이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수백 건의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추려보면 사건을 일단 광고가 한번 잘렸습니다. 맞아요. 네, 게시판 지난주, 광고가요? 네, 한 3일 네. 정도 잘렸나요? 네, 한 3일 정도 잘렸었어요. 네. 그게 이제 뭐 때문인 거죠? 사용자들 때문이겠죠? 그렇죠. 사실 이제 네. 주말에 이제 네. 올라왔던 게시물 중에서 네. 유배지에 있던 게시물 하나가 네. 너무 높은 농도의 그 성인 게시물 너무 높은 농도의 네. 성인 게시물로 인해서 네. 이제 구글에서 그 약관 위반으로 그렇죠. 구글에서 이걸 광고를 자르는 이유가 그러니까 성인 그러니까 야한 뭐 포르노 같은 거 올리면 사람들이 당연히 몰리니까 네. 거기서 발생하는 트래픽으로 인한 광고는 이제 허수다. 이제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뭐 그런 약관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까지 용인이 되는데 네. 이번에 올라온 건 저희도 사실 놓쳤어요. 근데 딴지에서도 용인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의 아, 그래요? 네, 그런 뭐지? 궁금하지 갑자기? 못 봤는데. 아, 지워버렸는데. 아, 유배 없나요? 네.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유배 시스템에 로그인을 해야만 네. 네, 이제 유배지에 있는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좀 수정이 됐습니다. 네. 구글에서 이제 못 읽게 하는 조치죠. 네. 이제 수정이 됐고요. 네. 광고는 다행히 이제 저희가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재심을 네. 해서 3일 만에 다시 광고가 살아났습니다. 무슨 성경책 얘기 같아요. 네. 아니, 3일 만에 부활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광고는 이제 살아났고요. 네. 지금 현재 지난주에 이제 네. 완전히 모바일의 사용량이 네. PC 사용량을 넘어섰어요. 네, 딴지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네. 이제 좀 엎치락뒤치락을 많이 했었는데 네. 모바일이 확연히 사용량이 더 이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PC보다. 그것도 아마 게시판의 영향이 있겠죠. 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 모바일 그 모바일 버전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예, 얼마 안 됐죠. 근데 이제 예전에도 PC 네. 버전이지만 모바일로 접속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하는 거는 모드가 아니라 어느 네. 기계에서 들어왔는지를 이제 측정을 네. 하거든요. 이제 태블릿이 아닌 모바일이 네. 약 60% 가까이 지금 이제 접속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네네. 태블릿은 생각보다 좀 적고요. 네. 한 자리 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PC에서 접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PC가 40%가 안 된다는 소리죠, 사실. 네. 근데 저희도 이번 주에는 모바일 중심으로 좀 업데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내 글 반응, 내 댓글 네. 반응. 아,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내 그게 글 반응, 제일 아쉬웠거든요. 내 댓글 반응. 그게 이제 좀 게시판 네. 사용자들이 원하시던 네, 기능 네, 중에 네. 하나였습니다. 그게 이제 패치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댓글이 달릴 때 대댓글이 이제 많이 막 달려서 서로 막 이렇게 논쟁을 주고받다 보면 누가 누구한테 그 댓글을 쓴 네, 건지 좀 알기 맞아요.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표시를 하도록 누구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표시를 하도록 이제 네, 닉네임이 이제 있고요. 나오죠. 네. 그 외에 이제 유배지 정책을 저희가 변경을 했다가 네. 네, 그 문제 때문에 네, 12시간 만에 네. 철회를 했습니다. 요거는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아, 예. 예. 네. 참 이 일 때문에 그 게시판에서 막 논쟁도 많이 일고 네. 뭐 막 감정도 격해지고 아마 그랬던 네,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운영자들 간에 좀 소통이 좀 약간 그 미스가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밤 사이에 이제 그 아마도 개발순애님이 이제 효율성을 따져서 네. 이제 그 딴지 게시판에서 이제 그 유배 정책을 이제 긴급히 이제 거기를 적용을 시키셨다가 네. 이제 그 다음 오전에 이제 저랑 이제 논의를 다시 해서 네. 네, 저희가 이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네, 그런 언론 사이트, 뭐 매체 사이트다 보니까 네. 예, 민주주의를는 어떤 효율성
효율성을 포기하는 일종의 이념이거든요. 네. 네, 효율성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상, 꿈을 지향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예, 그런 어떤 대원칙에 의거를 해서 예, 그 유배지 정책 특히 이제 한 시간 동안 글을 못 쓰는 예, 그 정책은 이제 바로 이제 폐기를 했습니다. 유배지에 대한 이제 약간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어떻게 하면 유배지를 가는지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꼭 유배지 가도. 이게 좀 은근히 또 복잡해요. 반대만 예. 받는다고 가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반대와 추천수의 차이가 게시판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대략 15개 정도의 차이가 일단 발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구만요. 추천보다 반대가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반대가 추천보다 2배 이상 많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네. 유배지 한번 가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비추를 막 날려서 한번 갔는데요. 네. 그 다시 추천이 쌓이니까 다시 탈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추천을 받으면 다시 유배지에서는 이제 탈출을 하게 돼 있어요. 좋네요. 네, 근데 이 유배지 정책이 저희가 만들어진 지가 한 1년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지금 자유 게시판 이용자들이 없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를 너무 조금만 받아도 유배로 네. 가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약간 요 조건은 좀 강화가 되었어요. 한 1.5배 정도. 그래서 네. 이제 지금 15개의 유배와 추천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네. 예전보다 사용자가 워낙 늘었기 때문에 이 유배지 정책은 조금씩 좀 보면서 네. 좀 조절을 할 필요는 앞으로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배를 보낸다라는 건 일종의 그 페널티를 적용을 시키는 건데. 그렇죠. 그 기준을 만든다는 게 참 어렵죠. 네. 사실 예전 단지는 그 기준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사용자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네. 기준을 만들 예정이고 또 기준을 계속 보강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이게 뭐 한 번에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네. 저희가 조정하면서 적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배를 간다고 해서 점수가 깎인다거나 뭐 그런 건 없잖아요. 아 원래 조업력이 깎입니다. 조업력. 예, 조업력이 깎이고요. 반대를 받으면 잉여력이 깎이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요 부분은 지금 현재도 좀 조정 중이기 때문에 네. 원래 정책은 그렇습니다. 예. 아니 기본적으로는 다 모든 분들이 원하는 방향,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는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만약 문제가 있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의견 말씀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 할 때 이제 뭐 유배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걸 조정할 때도 사용자들이 네. 개발 선생님께 이제 아 이거는 너무 과한 것 같다 좀 낮춰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또 낮춰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걸 보면서 이제 또 기준이 뭐 딱 이렇게 세워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주니까 또 좋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렇게 계속 의견을 주셔야 네. 저희도 이제 거기를 반영을 하고 또 저희 쪽 의견을 또 뭐 보시고 이제 또 이용자분들이 또 말씀 주시고 네. 이렇게 상호 소통을 하는 게 저희 게시판 정책의 기본입니다. 네. 자, 다음은 제가 신규 클럽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자유 게시판에서 락, 메탈, 음악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푸르릉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클럽장으로 계신 락, 메탈, 음악 클럽이 네. 새로 만들어졌고요. 네. 그리고 30년 전에 청년 시절을 거친 4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에 이르는 뇌뇌들이 모여있는 곳. 하지만 60대고 네. 70대도 가입은 가능한. 네. 마음은 청년이다 하고 개수작을 피울 수 있는 공간, 영원한 청춘당, 영춘당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영춘당이요? 네. 영춘권 뭐 그런 말인 게 생각나요? 그분도 네. 할아버지죠. 네. 그리고 중고차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중고차당이 있고요. 네. 딴 게 있는 모든 변태들이 모여있는 변태당도 있습니다. 아, 변태당? 네. 변태당 궁금해요. 진짜 어떤 당인지. 지금 회원수가 얼마나 되나요, 변태당이? 변태당도 꽤 많이 가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거의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자각을 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변태인 거를. 여기 알아서들 가입을 하시네요. 이용자들 다 변태들 아닌가요? 저 처음에 변태당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네. 한번 안 해드렸어요. 예. 아. 어차피 자유 게시판이 다 변태인데. 뭘 또 따로 만드냐. 제가 이제 그래서 장난으로 네. 그랬었는데. 예. 그리고 저한테도 빨리 가입하라고. 아, 고방님은 가입 아직 안 하셨나요? 네. 뭐. 왜죠? 뭐, 강준님이
처자니까 네. 빨리 가입하라고 아~ 네, 하셨는데. 아, 그래요? 변태당의 당수가 처자분이세요? 그,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빨리 처자니까 빨리 가입하라고. 아, 그래요? 아, 그. 놀라운 사실이네요, 그쵸? 그러게, 이건 확인을 좀 해봐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저기, 뭐야, 지금 고객 정보를 한번 확인해가고 전화 한번 해보죠, 그러면. 네. 어, 지금 확인해보니까 변태당 인원이 네. 240명이에요. 아, 기하급수로. 이야. 아, 변태들 진짜.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 딴지 편집장 너블입니다. 네. 지상차관 변태님 맞으신가요? 네, 맞으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저 처자분이시라고 그러셔갖고, 저는 네? 사실 처자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지상차관 아... 변태님이. 아, 누가예요? 아니, 그,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그, 지상최강 변태, 이게 이름이 이렇게 힘들어. 지상최강 변태님이 처자분이시라고 그래갖고, 아, 네. 지금 저 확인 전화를 드렸는데, 진짜 처자분이시네요? 어쩌다 지가 지상최강 변태가 되신 거죠? 이걸 물어봐도 되나? 아, 그게 예. 예전부터 쓰던 닉네임이어서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아, 그러면은, 저기, 지상차관 변태님이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시면 어떨까요, 지상차관 변태님? 아, 이 닉네임이 참, 이 되게 많아요. 아, 근데, 예. 내 닉네임인데도 너무 황당하게 지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반전인 게, 예, 네. 만약에 이런 목소리가 저기 고소한 고려받는 목소리였으면 전혀 이렇게 반전이 없었을 텐데 지금 네. 나이가 대충 어떻게 되시나요? 20살이에요. 20살이요? 아~ 딱 20살이요? 네. 아, 놀랍네요. 목소리가 좀 약간 앳되게 들리긴 하는데 아, 네. 20살이셨구나. 네. 20살이 가질 수 있는 닉네임 치고는 너무 좀 되게 강력한 것 같은데. 네. 예, 변태당 회원들은 지금 계속 늘고 있죠? 아, 네,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 변태당은 예. 안 만들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예. 저 생각 외로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아마 이 방송 난지도 몰랐어요. 네? 이 방송 나가고 나면 더 기하급수적으로 네. 늘 것 같아요. 예, 저 정말 그 당수님이 그 여자분이실지는 또 게다가 지금 현재 20살에 여자분이신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아, 네, 물론 이것도 편견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네. 보통 변태당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활동을? 아, 그러니까 호박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여자들 예. 예, 예. 사진이나 모델 뭐 그런 거 예. 올렸는데 예. 그런 것만 올려두더라고요. 그렇죠. 그야말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당이네요. 그러게요. 예. 아, 아, 네. 그리고 음담패설 그런 거 자유 게시판에서 자유롭게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만들었는데. 예. 그걸 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지금 여러 사람 살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아, 네. 예, 예. 저기 지금 이 자리에는 저기 뭐 개발순애님이랑 고소한 구려밥님이랑 플로리엔님 계시거든요. 예. 아, 네. 또 다른 분들도 아마 궁금한 거 여쭤보실 거예요. 어, 처음에 이 후방주의 글들을 올리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닉네임 뿐인가요, 단지? 어, 그냥 닉네임 그런 닉값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남자 사진을 처음에 올려봤단 말이에요. 네네. 올라서? 네. 남자가 그 팬티만 입고 있는 그런 사진을 올렸는데요. 예. 예. 네, 근데 사람들 반응이 별로 안 좋고 비공감만 아, 비추를 많이 받으셨구나. 아, 그러신 거구만요. 결국에는 어떤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 좀 본인 취향은 아닌데 아, 네, 그냥 예. 남자도 올리려고 했는데 예. 사람들 반응이 예. 비추판을 말씀 없이 막 올리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거잖아요. 이게, 원래 취향은 이제 남성들 사진 같은 거를 이제 올려서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워낙 네. 반응들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그 게시판에서의 성전환 제의 도지신 거겠구만요. 아, 네. 여자들만 올리게 된 거죠, 결국에. 아, 그러네요. 예. 플로리님이 아쉬워하시는데? 그러네요. 어,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예.
딴지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서 활동을 네. 하셨어요? 따로 오유라던가 DC 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딴지는 그러면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된 거죠? 오유가 너무 예. 좀 콜로세움이나 비추 뭐 그런 게 좀 아, 그럼 또 마찬가지로 오유에서 활동하다가 오유의 어떤 운영 방침이 좀 너무 좀 뭐 강압적이거나 그래갖고 이제 오신 계기가 됐나 보네요. 네.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랬어요. 그래서 딴지란 걸 그 계기로 알게 되고 네. 그 계기로 넘어온 거죠. 아, 여기서 이제 그야말로 소문으로만 듣던 오유의 뭐 20대 처자분들이 이렇게 넘어왔다더라 하는 게 사실로 확인이 되는 거구만요. 그러게요. 네,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원들 늘어난 소리가 들리네요. 그러게요. 예. 예, 고소한 고래밥님은 같은 변태로서. 아, 예.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예, 고래밥이에요. 네, 예. 예. 아, 저는 이렇게 변태 닉네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갑거든요. 제가 변태라서기보다는 이렇게 변태 지분을 좀 나눠가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따로 질문 드릴 거 없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예, 이 기회에 빌려서 꼭 전하고 싶네요. 예. 그 변태당 당원분들한테 당수로서 한 말씀 해주셔야죠. 뭔가 행동 지침이랄지 모르는 것들. 예. 뭐 따로 제약 같은 건 없는데 저 예. 사실 당주를 바꾸려고 했어요. 아 예. 전에도. 왜요? 왜 바꾸시려고요? 아니요, 제가 좀 예. 책임감이 없어 보이고 좀 예. 뭐라 해야 되지? 저보다 변태답게 더 어울릴만한 사람들 넘겨주려고. 예. 아, 네. 아무튼 호방주의 짤 좀 많이 올려주세요. 네, 딴지 게시판이 이런 곳입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 네, 네. 네. 이런 큰 즐거움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예, 네, 아무튼 오늘 그 전화 감사드리고요. 아, 뭐 더 하실 말씀 예 네, 있으면 해주세요.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말 대신에 저기 그 짤들로 많이 그 활동적인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예, 당원들 많이 모이길 바라겠습니다. 언제 네, 오프 모임도 한번 하고 그러세요. 오프 모임 같은 것도. 재밌겠네. 볼만하겠는데. 네, 변태당 오프 모임, 뭐 변태당 창당식 같은 거 하면 저희 딴지에서 취재를 나가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그러면 또 연락 드릴게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소문대로 처자분이셨어. 아, 그러네요. 예. 지금 네. 아마 이 스튜디오 안에 안 계신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텐데, 오늘 이거 녹음하느라고 아주 그냥 진을 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화기를 한 5분여간 이렇게 왼쪽 손으로 들고 있었더니, 팔이 저려와갖고 네. 지금. 오늘 장비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예. 말을 안 들려요. 예, 여러모로 좀 그랬습니다. 네. 생각보다 네. 지금 딴지에. 예. 이제 사용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단 여자 회원분들이 많아요. 그러게요. 저희가 이제 그 분석하는 방법이 조금 있는데 네. 뭐 이렇게 정확한 건 아닌데 약 10% 정도 여성분들이 활동을 네, 하고 굉장히 많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네. 지금 되게 많네요. 네, 분석에 따르면 약 10% 정도가 여성분들이에요. 네. 게시물 활동하면서 참고하셔야겠네요. 네, 처자가 없을 거라고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 보면 그래도 안 생기겠죠 물론. 네. 그렇죠. 네. 네, 기대하면 안 되죠. 네. 자, 신규 클럽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온갖 잡다한 프로그래밍 개발 관련 클럽인 개발당이 있고요. 프로야구팀 두산베어스를 응원하는 베어스당, 초보에서 괴수까지 크로스핏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있는 크로스핏 당, 그리고 현대인이라면 비껴갈 수 없는 외로운 닌겐들이 모여있는 당. 외롭당. 외롭당. 네, 외롭당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신규 클럽이 있네요. 네. 자, 다음은 추천 클럽 말씀해 주실 차례예요. 제가 이번 주에 소개해 드릴 클럽은 네. 회원수 507명을 보유한 해외 직구당입니다. 이제 해외 직구당은 예. 어떤 커뮤니티로 서로 뭐 이제 뭐 얘기를 나눈다든가 좀 그런 성격보다는 네. 해외 직구 정보를 이제 올려주시고 그 내용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클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시글이 많지는 않은데 네. 알리라든지 이베이에 이제 어떤
핫한 아이템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서 여기에서 이제 올려주시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클럽입니다. 아마 지금 이 해외 직구단이 회원 수는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최근에 해외 직구에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보여요. 네. 해외 직구 많이 해보셨나요? 해외 직구 해보셨나요? 아, 예, 저는 이제 부모님 집 TV 이제 사드리려고 55인치 TV를 이제 주문을 했는데. 국내에서 사면은 그때 그 당시 가격이 200만 원 한 중반대 네. 그 정도 가격이었는데 직구로 100만 원에 배송비 포함해서 구매를 해서 드렸거든요. 반값도 안 되네요, 정말? 예, 네, 그때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좀 약간 국내 소비자들이 호구인가? 그러게요. 예, 네, 그 생각이 좀 들었네요. 저도 호구를 면하려면 직구를 편집장님은 해외 직구 해보셨나요? 아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직 안 해보셨어요? 네, 확실히 나이를 들면 보수적이 되나 봐요. 근데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시도를 잘 못해요. 해외 직구는 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그렇다. 한 번 또 시작을 하게 되면 네. 또 계속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해외 직구가 최근에 이 합리적인 뭐 소비의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많이 떠올라 있어요. 네, 편의점님도 한번 해외 직구당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소비자한테 합리적이라는 건 그냥 판매자들한테는 불합리한 그 동안에 뭔가가 관행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 워터픽을 네. 하나 해외 직구로 지금 주문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보통 얼마나 걸리죠, 배송은? 물품별로 틀린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빨리 받을 때는 한 3일 이내? 예, 좀 걸릴 때는 일주일 정도? 이게 이제 뭐 배대지라든지 네. 뭐 이런 좀 그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얼마나 거쳐 네. 있나에 따라서. 네. 그 이제 그런 정보도 여기 해외 직구당에 가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정보를 잘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한번 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좀 약간 안타까운 기분도 좀 들긴 하네요. 네. 네. 직구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권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게 좀 한편으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그 오늘도 그 아까 네. 네, 오늘도 아까 네. 그 KTX 타고 여기 오면서 네. 게시글을 이렇게 쭉 봤는데 해외 이제 미국 처음 가신 분이 월마트 가보고 깜짝 놀랐다고. 왜요? 가격이 너무 싸니까 국내 제품들이 그래서 네. 속았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다. 그 게시글을 제가 오늘 또 봤거든요. 아,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네. 세금은 씨 여기서 내는데 왜 물건은 또 이렇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공지는 참 또 죄송하고서 돈 얘기예요. 아 이게 지금 뭐 이 컨셉이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 이러네요. 예, 어쩔 수 없죠. 제가 이제 운영자를 대표해서 여기 있다 보니까 네. 예, 그 서버 비용이 굉장히 급증했어요. 아마 아까 그 오유에서 오셨다는 분들도 있고 뭐 네. 그런 것처럼 한마디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얼마나 늘었나요? 아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 1,700 그 정도의 이제 서버비를 냈었는데 네. 7월 달에 갑자기 2,300 이상으로 서버 비용이 급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쪽 이제 그 앞으로는 2,500씩 청구를 하겠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의 지금 메일을 받아갖고 아, 이거 어쩌면 좋죠, 이거? 마켓점 네. 편집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사용자 수가 좀 적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인건비보다는 좀 서버비 중심으로 네. 좀 비싼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네. 그래도 보안 문제도 있었고. 네, 보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용자분들이 워낙 늘어서 좀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부분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최적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까지도 계속 최적화 작업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을 찾아갈 것 같아요. 네. 예, 그래도 딴지 마켓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아무튼 뭐. 네네. 잠깐 혼자 있고 싶어요. 나가기 전. 네, 예, 농담이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까지는 저희 회사에서 서버비를 네. 저희 너브리 편집장님이 내시기 때문에 네. 좀 생각을 잘 안 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내돈 아니다. 네. 저희 네. 자유 게시판 이용자들이 원하시는 기능을 빨리빨리 좀 만들어드리느라 네. 네. 럭셔리하죠 사실은 네. 네. 최적화를 좀 등한시 해왔는데 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도 좀 이제 당분간 좀 최적화에 좀 집중을 해보고자 또 합니다. 네. 빨리 좀 최적화를 마무리 짓고 또 자유 게시판과 딴지 다른 게시판 업그레이드에 다시 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리 서버비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역시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고 즐겁게 놀 수 있다는 거. 네. 그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버비는 뭐 내가 죽어야지 뭐. 네, 이어서 고소한 고래밤님께서 딴지 게시판 페인, 뭐 게시판에서는 회인이라고 부르는데요. 회인 유형을 또 정리해 오셨어요. 네. 이게 유형별로 사실은 정리하기가 네. 그냥 막연하게는 그냥 어떤 유형이 있다. 근데 또 정리하려니까 또 힘들어서 네. 제가 따로 게시판에 게시글을 써서 네. 좀 의견을 좀 구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네. 네. 그 아까 플로레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인이라고 이제 그러시죠. 페인이라는 말을 안 쓰고 회인이라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왜 회인이라는 거죠? 글쎄, 페인보다는 좀 부드럽게 부드러워요. 회인. 아, 네. 네, 회인. 네. 신조어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회로몬. 네. 회로몬. 그런 것도 있어요. 못생겼다라고 안 하고 몬생겼다 이렇게. 맞아요. 몬생겼다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이제 여러 유행 중에 이제 댓글봇 형태가 있는데요. 네. 댓글봇이요? 딴 게 게시판에 상주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 지난 방송에서 네네. 언급됐던 뭐 에르메스님 같은 분. 네네. 또는 썬데이님. 그렇죠. 요새는 이제 미스터 썬데이님이 거의 대표로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분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무풀글을 없애주는 그쵸.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풀 방지위원회. 네, 그렇죠. 네. 네. 이거 뭐 비슷하게 추천만 날리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네. 반대로 뭐 비추만 날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예. 굉장히 좋으신 회인 유형 같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게 계속되다 보면 네. 이게 댓글을 확인했는데 또 얘야 뭐 그러시잖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맞아요. 상주하면서 이게 그럼요. 모든 게시글에 댓글을 단다는 게. 아,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뭐 그 변태당 당주님이랑 통하면서 얘기가 나왔지만 네. 이제 삽입봇이라고 삽입봇. 예. 네. 이게 이제 네. 딴지 이제 전에 예전에 없었다가 네. 이제 딴지 게시판에 이제 글 쓸 때 네. 사진을 이제 삽입이라고 처음에 이제 그렇죠.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삽입봇이라고 이제 약간 19금스러운 그림이나 네. 이미지 등을 올리는 이미지를 네. 올리는 행위를 네, 삽입이라고 그렇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네. 이미지 삽입이라는 말은 뭐 표준어니까 사실은. 네. 네. 근데 이제 삽입만 놓고 보면 네. 이제 좀 약간 19금스러운 네, 그렇죠. 예. 네. 그 뭐 대표적으로 뭐 변태당들이 있겠네요. 예. 그게 사실 딴지가 개편된 이래 네. 수년 동안 계속 삽입이었는데 네. 이런 얘기가 단 한 번도 없다가 네. 자기들이 오고 나서 이런 얘기가 생겼어요. 변태들이 와서 그래요 지금. 저희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삽입이라고 썼을 때. 음란마귀가 껴가지고 다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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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변태들 때문에 지금 서버비가 말이야 지금. 2,300만 원이나 하고. 님이 계속.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또 후방주의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후방주의 문구를 넣어서 또 이런 게시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우회하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최소한의 예의는 또 하시고 또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 후방주의라는 네. 말은 되게 저 처음에 몰랐어요. 왜 후방주의인지. 네. 그렇죠. 지하철에서 네. 이제 그런 야릇한 게시물 그쵸. 같은 거를 딱 핸드폰에 열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지하철이나 네. 아니면 뭐 직장에서도 그쵸. 직장 네. 상사가 그쵸. 뒤에 있는데 네. 갑자기 그런 거 열리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미리 알려주는 뭐 그런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근데 딴 게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네. 육두로 이제 옮겨간 분도 계세요. 네. 돈대꾸마님이라고. 아, 맞아요. 이분이 이제 뭐 저 그분 직접 뵀어요. 네. 예. 잘생기셨더만요. 예, 저도 아는 형님이신데요. 아, 그렇죠. 예. 예. 뭐, 일본 AV 품번이나 예. 뭐 배우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알고 있고. 아, 그래요? 예, 그런 정보도 이제 잘, 본 적 있어요. 예, 정보도 잘 제공을 해주시고. 예. 사진이랑 밑에 품번 이렇게 달아가지고 네.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럴 것 같이 생겼어요, 진짜. 아, 근데 플로링도 그런 거 찾아보시는군요. 아니요, 찾아본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냥 들어가서 글 눌렀는데 그런 글이더라고요. 아는 닉네임 보이면 왜 글 네. 눌러보잖아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 이거. 오늘 방송 재밌겠는데요? 정말인가요? 뭐 저랑 같이 변태당 가입하시죠. 네.
예, 또 이제 그림 장인 형태가 있어요. 이제 자신의 이제 그림이나 만화 등을 올리는 아, 예, 그런 네. 분들이 계신데 요즘에 네. 많으시죠. 예. 이제 어 게시판 리젠 특성상 이제 퀄리티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네. 이제 상황이나 이슈 등을 바로 컨택해서 그림으로 옮겨서 네. 어 이제 많은 사용자분들한테 환영을 받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여기 초대 손님으로 나오실 거죠? 네네. 예. 그럼 뭐 대표적으로 소용드릴님이랑 네. 최씨님 그리고 미윤혜님 네. 이렇게 계시죠. 그리고 고르방님. 네, 네, 부끄럽지만 저도. 예. 네. 어 그리고 이제 뻘글만 쓰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네. 이게 거의 뭐 대부분이죠. 전해요. 예. 뭐 대표적으로 뭐 비교 게시글 같은 거. 네. VS. 네, VS라든가, 뭐, 누구누구 못생겼다, 뭐, 이런. 네. 뭐 웃기지도 않는 허무개그 올리시는. 후지진님 같은. 네. 어, 후지진님. 아, 저희 한번 네. 모시려고 했는데. 네. 어, 굉장히 부끄러운 단어 읽어보시더라고요. 이제 네. 전화통화까지 했었는데. 아, 아쉽네요. 네. 더 웃긴 건 저희가 처음 방송을 하고 나서 네. 후지진님이 불러달라고 게시판에 글을 쓰셨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 정작 섭외를 들어갔더니 굉장히 또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키보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또 부끄러워하시고. 그리고 또 연재하시는 또 연재형이 있어요. 네. 이제 뭐 글재주가 좀 뛰어나신 분들이 거의 근데 대부분이 자신의 경험담 위주의 얘기를 네. 기재를 하는데 주로 이제 처자와 있었던 그 네. 식구금스러운 경험담. 저 썰 흔히 말하는. 네. 그거 다 거짓말이라면서요. 어. 사진 없음? 또 뭐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겪었는데 그거에 대한 또 대응에 대한 거의 네. 이제 사이다성 글 이런 것들이 좀 크게 호응을 받고 네. 전에 이제 지난해차 게시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연재글 통해서 작가로 데뷔하신 분도 계시니까 네. 네.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게시판 활동 유형에서 딴지 자체가 그런 일반인들의 게시물을 이제 기사로 활용하는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어, 뭐 청취자분들 특히 또 뭐 저희 딴지 게시판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자기 생각을 보다 좀 더 적극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어, 그리고 또 이제 밀더쿠들이 있는데요. 네. 어, 이제 밀리터리 관련 게시글을 꾸준히 올리시는 분들이에요. 네. 이제 과거에 이제 군사잡지님이라든가. 네. 최근에는 이제 훈홍님께서 계속 이제 그 군사 관련. 네. 예, 밀리터리 관련 게시글을 올리는데 뭐 대부분이 다 군생활을 하신 남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빼놓을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댓글도 그?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변태들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그 밀덕들, 소위 말하는. 네. 아, 변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까지 그렇게 잘 하실 수가 없는 건데. 예. 네. 아, 그리고 이제 또, 어, 양짤봇이라고. 네. 이거는 이제 크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고 대부분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짤을, 고양이 짤. 네. 고양이 짤을 올리시는 분들인데, 어, 이게 키우는 고양이나 이렇게 고양이 사진들 퍼온 것들 그걸 네. 모아서 이제 올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네. 어, 대표적으로 이제 깨봉님이라고. 그렇죠. 그분은 뭐. 네. 네. 아 본인께서 키우시는 사진을 올려서 이렇게 큰 인기를 끌고. 네. 예, 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끼리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네. 예, 이런 일들이 좀. 어 특이하게 네. 게시판 이용자들은 강아지보다 고양이를 아, 예, 예. 좀 선호하신 선호라고 해야 되나? 왜 그럴까요? 많이 그게? 키우시더라고요. 네. 어 이제 이유는 없겠죠. 당도. 애묘당이 있고 네, 뭐 맞아요. 이제 다른 애완동물 당이 있는데 애묘당이 가장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이지 않은 그 예전에는 강아지 워낙 익숙했었고 그 최근에 이제 고양이들 키우다 보니까 더 뭔가 연대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좀 강하게 작용하지 않나 싶네요. 어 그리고 지금은 좀 이제 이거 하시는 분들이 좀 적어지긴 했는데 예전에 이제 영상봇이라고 아 네. 그렇죠 이제 주로 영상 위주로 게시글을 올리는 분들이 계신데 네. TV에서 뭐 음악 방송이나 축구 중계 같은 걸 할 경우에 하이라이트 부분을 바로 편집해서 네, 빠르게 예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아 그런 네. 분들 좀 고마워요. 예. 예, 굉장히 또 수고스럽고 힘든 네. 일인데 또 그렇게 해주셨는데 요새는 좀 그런 분들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도 간간히 올려주시더라고요. 네네네. 게시판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 컨셉을 잡았던 게 사실 그런 영향이 컸어요. 정말 게시판을 보면 뭐 각종 매체에 돌아다닐 필요 없이 그냥 저희 딴지 게시판만 봐도 거의 다 알 수 있거든요. 네. 다 여러분들 덕인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또 이제, 방송형
분이 계신데 네. 음악 방송이나 게임 방송 등을 아 게임 방송하시는 분들 네. 네. 뭐 주로 새벽반에 많이 나오시고 네. 뭐 대표적으로 여기 옆에 플로리엔님이 네 그렇죠 예, 그 네. 케이스죠 예. 네, 그러시다가 지금 저희랑 이렇게 합류하게 되셨다고 네네네 네. 어 그리고 또 먹잘형 이제 이분들도 거의 야간반에 주로 등장을 하시는데 네. 이제 먹자를 주로 올리고 먹는 음식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네. 네. 후기도 이제 같이 올리고. 예. 네. 네. 그래서 뭐, 같이 맛집 이렇게 찾는 사람들한테는. 네. 어, 굉장히 또 좋은 반응도 얻고. 네. 어, 이를 통해서 또 이렇게 번개하셔서 같이 먹으러 다니시기도 하고. 네. 예. 야간에 이제 테러로 항의를 받기도 하죠. 그쵸. 간간이. 예. 가뜩이나 배고픈데. 즐겨야죠, 그런 거. 네. 아,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유형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알바형이라고 했는데요. 네. 어, 메이커별로 편을 나눠 싸우는 유형. 아, 있죠. 네. 네. 주로 이제 현기차나 그 외 브랜드. 혹은 애플, 삼성. 예. 네. 네. 실제 알바일지는 알 수는 없는데. 네. 자신이 반대하는 브랜드에 대해 게시글이 올라오면. 현기차 알바세요? 뭐 이렇게 네. 도발성으로. 그렇죠. 댓글을 달아서 네. 싸움을 좀 유도하고. 또 옛날에는 네. 캐논과 니콘. 네네. 네. 아,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 또, 딴지 와서는 또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간간이 뭐, 등장하시긴 하는데. 예. 딴지 알바는 요즘 또 국정원 알바가 유명했어요. 아, 국정원 알바요? 네. 그건 진짜 있을 것 같은데. 네.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모르죠. 아직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아, 또, 사생팬형. 네. 아, 이건 이제 특정 연예인, 특히 아이돌이나 이제 여배우 중심으로. 네. 어, 굉장히 이제 지긋한 사랑을 보이는 유형이고, 뭐, 해당 연예인이나 사진이나 영상, 또 이렇게 사랑 고백 메시지 같은 거를 게시글로 네. 표현하는 유형인데 네. 어, 실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가 나중에 이제 해당 연예인이 열애설 터지면 어, 이렇게 어. 좀 괴로워하시고 아, 그래요? 네. 변태단 네. 가입하셔야겠네. 네.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네. 어, 그리고 또 이제 욕설형. 이건 이제 뭐 거의 정치 얘기나 뭐 사회 전반에 대한 얘기죠. 네. 네. 뭐 욕설 같은 거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사실 보면서도 이제 같이 욕설하고. 그렇죠. 딴지 이거 원래 그런 걸로 유명했죠. 네. 그렇게 네. 또 같이 또 스트레스도 좀 풀고. 네. 네.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아, 욕설 자체는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네. 이제 그 아무 의미 없는 욕설이랄지 아니면 사람을 그냥 화나게 하려고 쓰는 욕설이랄지 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지양돼야죠. 네. 그리고 이제 새벽 지킴이. 네. 어, 대표적으로 해외 봇들이 다 이제 새벽 지킴이들이거든요. 네. 시차 때문에. 네, 네. 시차 때문에 거의 새벽 시간에 주로 활동하시는 네. 분들이에요. 네. 네. 어, 이분들이 계셔서 거의 24시간 내내 딴지 게시판이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드네요. 예 그리고 이제 기타형으로 예전에 이제 날씨당이라고 네. 예 주기적으로 날씨 정보를 올리시는 분들도 계셨고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날씨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어, 네. 지금도 있습니다 아. 예. 저희도 날씨당 클럽 있어요 아, 지금 그래요? 네, 아까 저도 몇 번 네. 출몰하시는 걸 봤는데 네. 왜 굳이 날씨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 좋은 정보를 주시는 네. 분들이죠 예 그렇구만요 예 그리고 네 어. 예.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어 누구나 왜 어 아빠. 어. 어. 연평대전? 그 안 보면 안 되냐고? 이거 살려야 돼. 이거 우리 애가 전화를 해서 연평대전을 보고 싶다는데 어떡하지, 이거? 연평해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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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은데, 어. 사촌은. 보고 싶으면 봐야지. 암살을 보라고 하죠? 어, 보고 싶어. 봐. 암살 재밌는데. 예. 어. 아니 아빠 지금 그 저기 아저씨들이랑 방송 중인데 아저씨. 아 저, 어. 보고 싶은 거 보고 어 알았어 봐 그냥 어 안녕 어떻게 이거 살려요? 살려야겠네. 네. 살려야겠는데 아, 지금 큰애가 전화하고 네. 왔는데 저기 뭐야 엄마가 지금 파마로 갔다고 동생하고 딱 둘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둘이 있다 보면 이제 만화 영화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가끔 보는데 하필 연평해전을 보고 싶다라고 하네요. 아, 둘이 같이? 예. 극장에 둘이 가서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IPTV로. 아, 예. IPTV로? 아, 그게 벌써 나왔나 보네요. 아. 그러게요. 이게, 그러니까 적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어떤 정치지관을, 만약에 아빠의 정치관을 반영한다면, 뭐, 보지 말고 다른 거 봐라 그럴 수 있을 텐데, 어, 그거는
왠지 그 폭력일 것 같아갖고 일단 보고 싶다고 하면 그냥 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냥. 네. 네, 뭐 같이 보시죠. 네, 뭐, 네. 저도 겸사겸사 한번 봐야겠네요 지금. 네. 아 예. 네. 어, 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이제 딴 게는 없는데 네. 이제 과거에 이제 뺑뺑이 봇들이 좀 아~ 있었어요. 아, 그렇죠. 예. 예. 그 이제 SLR 시절에는 뺑뺑이로 점수를 쌓는 게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뭐 이제 딴 게 와서 없어졌죠. 네. 예. 그리고 또 기타로는 네. 아 이거 꼭 넣어달라고 하셔서 넣었는데요. 어 준비 정말 많이 해오셨네요. 네, 누디스트라고. 아! 본인의 누드 사진을 올리는 유형이 네. 좀 네. 요새 좀 많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누구셨죠? 이렇게 프로디지님을 거의 따라하는 듯한 설정 샷이 몇 개 있었는데? 아, 예, 저도 본의 아니게 클릭해서 본 적이 있어요. 네. 네. 그 게시물 댓글에 네. 왜 프로디지가 잘생겼다고 하는 건지 알겠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예. 네. 네. 진짜 못생겼던데. 예, 이상으로 이렇게 회인 유형을 임의대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회인이라고 지칭을 했지만 온라인 역시 뭐 사람 사는 곳이고, 네. 저도 이제 뭐 게시글을 여러 번 이렇게 보고 제가 또 위로를 또 필요로 할 때는 예. 또 뭐 댓글로 이게 뭐 상투적인 위로 글일 수도 있지만 네. 보면서 사실 위로를 또 많이 좀 찾기도 하고 또 그렇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또 게시판이라는 게 사실 네. 결국에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나누고 정말 말을 섞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네. 생각을 교환하고 네. 예, 근데 게시판이라고 해서 마치 그 대화가 사람 간의 대화가 아니라 뭔가 컴퓨터로 뭘 한다라고 이게 뭐 오해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네. 게시판 자체는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거 그냥 맞아요. 그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딴 게 오시면 네. 이렇게 좀 게시판 활동하시는 분들이 뭐 글들이 좀 짓궂기도 하고 네. 아니 이게 뭔 개병신짓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네. 제가 겪어본 바로는 네. 타 커뮤니티에 비해서는 절제가 되게 비교적 잘 되는 곳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또 뭐 개발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딴지 게시판 룰이 굉장히 너프한 편이에요. 그렇죠. 예, 타 커뮤니티에 네. 비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크게 문제될 만한 일도 없었고 네. 서버비가 문제긴 합니다만 네. 그러고 보면 되게 착한 네. 회원들 분께서 네. 되게 많이 계신 것 같고 네. 또 이제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항상 이제 네임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예, 이게 과거에 좀 그런 일들이 좀 없던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네임드 흔히 말하는 이제 네임드라는 분들 중심으로 네. 좀 몇몇 회원분들이 파벌화가 돼서 네. 이게 좀 변질돼서 개파 싸움 같은 양상을 띠기도 하고 네. 그런 용도로 좀 쓰였던 게 있었는데 그렇대요. 다시 화해하면 되죠. 네. 네. 아니 사람이 원래 자기 잘못을 좀 저질러 보고 그래야 네. 네. 그래야 또 깨닫기도 하고 네. 또 예. 또 최근에 네. 좀 약간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좀 문제가 좀 많이 생겨서 네. 게시판이 말만 자유 게시판이지. 네. 거의 이제 몇몇 운영자에 의해서 여론 호도하고 네. 의도하고 게시판 전체 의견을 또 몰아가고 반대하거나 또 이걸 외부에 유출하는 사람들은 징계를 내리고 네. 악플로 대응하고 네. 그게 과연 그 올바른 커뮤니티인가 좀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반해서 딴 게 자유 게시판은 되게 다양한 그 게시판 활동하시는 회인 양상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거만 봤을 때도 게시판 자체가 굉장히 건전하다. 네. 그거의 또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예. 건전한 거는 제 생각엔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뭔가 잘못이 없을 순 없어요. 네. 잘못이 있었을 때 그걸 해결해가는 과정 거기서 건전한지 안 건전한지가 보여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저희도 뭔가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하지만 그 해결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본격 게시판 인터뷰. 본격 게시판 인터뷰. 오늘 모실 게스트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개 변태 작가이자 뻘글러. 싫은데. 길 가다 눈길이 가는 처자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딴게 그림쟁이.
그리고 딴지로 망명 이후 닉네임 짤방을 대량 생산을 하셔서 못 받은 이들의 애를 태우기도 하셨고요. 네. 처자 관련 창작 그림이 링크로 알려진 바만 한 80여 점 정도 되고 이것 좀 지워주세요라는 류의 포토샵 요청글도 종종 올라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 글을 보고 잉여력을 발산해서 예. 만든 포샵 작품이 또 한 30여 점 정도 되고 천사 기부천사 같은 그죠? 예. 세루를 올리면 잘생겼다보다 예쁘다라는 아. 댓글이 더 많이 달리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8월 16일 자정 기준으로 딴 게 성적표가 있어요. 예. 글 1478개 오. 그리고 댓글이 5,415개. 본글보다 댓글이 더 많으시네. 네. 네. 그리고 추천이 133. 예. 이야, 엄청 많으시죠. 오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미은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반갑습니다. 제가 그렇게 집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네. 그래요? 이렇게 정리해서 들어보니까 진짜 변태 회인 맞나? 그렇게 뭘 많이 했는지를 상상도 못 했네요. 아. 너 진짜 예쁘신데요? 그쵸. 아니, 세루를 올렸는데, 세루라 그러니까. 그쵸. 네. 말로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네. 제가 올리는데. 지금 연배가 40대이신가요? 예. 40대? 예. 아, 굉장히 동안이세요. 아, 예. 그러세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진짜. 40하고 3년 더 살았어. 아, 아. 피부도 되게 좋으시고. 그럼 저랑 동갑이신가 본데, 그러면? 소띠? 아, 그 소띠? 예, 소띠. 야, 아, 그, 저랑 동갑이시네요. 어? 아, 예, 반갑습니다. 어, 이거 너무, 조금 비교가. 둘이 나가면 친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걸? 씨발. 네, 오늘 네. 딴 게 변태 작가 두 분이 한 자리에 네? 계시게 됐는데. 아, 어떠신가요? 아, 참, 항상 뵙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뵈니까 정말 반갑고요. 네. 네. 아, 저도 네. 되게 영광이에요. 아유, 네. 네. 예. 딴 게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신데 그림 자체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림은 이제 정말 오래 거슬러 가서 7살 때 기억이 나거든요. 아~ 제가 그 저희 어머니 아버지 별로 그림 그쪽 관심이 없으세요. 네. 그랬는데 네. 유독 제가 막 그 그림 묘사하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예, 그게 또 그렇게 연결될 것 같은데요. 관찰하고 묘사. 진짜 매의 눈이신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처자를 관찰해서 올리시는 글들을 보면 묘사가 상당하거든요.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네. 변태 작가라고 이제 얘기를 항상 듣는데 네. 정말 애정어린 표현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그림 받으시는 치자분들은 다 좋아하시는데 아, 되게 미화를 또 맞아요.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그것은 이제 네. 제 직업적인 특성상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의뢰를 받아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뭐 일단 클라이언트가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럼요. 네. 네, 제 성향도 그렇고 작업을 할 때 꼭 이쁘게 작업이 돼요. 못난 걸 잘 못 그리겠어요. 못난 표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거기 제가 그 SLR 클럽에서 뭐 그림 올리기 시작했을 때는 네. 그냥 뭐 그렇다고 뭐 미화 보고 그림을 그렸다고 하지만 그게 뭐 딱 똑같진 않았어요. 근데 네. 대부분 막, 이렇게 이쁘신 분이 계세요? 막 그렇게 얘기를 반응을 하시니까. 네. 뭐, 할 말은 없죠. 그림이 실물보다 더 예쁘게 나오니까. 네. 아마 이 방송을 처음 들어보시거나, 딴지 게시판 이용을 잘 안 해보신 분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윤혜님은 이제 미술을 하시면서 이제 업으로 삼고 계시면서. 네. 이제 많은 회원들의 닉을 표현한 그림을 그려주시기도 했고. 네. 네. 그리고 그보다 더 환영받았던 일은 네, 대부분의 남성 회원들한테 네. 그 글로만 묘사되었던 어떤 상황 네. 그것도 이제 뭔가 여성분과 관련된 그런 네. 상황을 이제 직접 보시고 이 글을 보시고 그림으로 이제 다시 설명을 해주셨던 그 네. 부분도 네. 이왕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해명을 좀 해드려요. 아, 네, 네. 이 뭐냐 이 저 너부리 이제 편집장님이 예, 예. 그 시크한 환영사를 딱 봤을 때 아, 예. 네. 사람들이 이제 외로우니까 이렇게 그 자기의 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한다. 예, 예, 그렇죠. 예.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 예. 저도 사실 그럴 나이가 됐어요, 예. 이제.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 게시판을 활동을 하던 회사 하던 이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알량하게 뭐 그림 좀 그릴 줄 아니까 네. 그림을 좀 그리려고 했는 그려서 올리려고 했는데 원래는 그렇게 처자 그림 전문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근데 그 존재감이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이런 게 바로 사랑이죠. 그렇죠. 홍익인간이라고 좀 표현했는데 예,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항상 잘 그리는 뭐 무슨 그런 뭐 동물 그림 아기자기한 거 그 좀 올렸더니 예. 반응이 없어요. 예. 그냥 뭐 그냥 바로 예. 그냥 묻히고 아 잘 그리시네요 끝 뭐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저기 변대당 그 당 당수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하셨거든요. 아, 네. 후방주의. 후방주의. 네, 여성분인데 네. 여성분이 당연히 이제 남성 사진을 올렸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막 욕을 먹고 막 비추를 받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도전을 바꾸셨대요. 아 그래서 네. 어느 날인가 이제 지하철 타고 가다가 네. 그 되게 지하철에서 낙서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낙서를 하다가 이쁘신 분이 계시길래 네. 한번 묘사를 해서. 네. 어제 이런 분 한번 봤습니다. 라고 딱 올렸더니 너무 반응이 폭발적인 거예요. 그게 그 게시물 저 기억나요. 아, 네. 기억나요? 팬티 나오는 그림 네. 맞죠? 아니야, 아니야. 팬티 모자이크 한 그림 맞죠? 아, 그거는. 그거는 아니, 아주 최근 작이고요. 아, 아, 저는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이전 SLR 클럽 때. SLR 클럽 때. 아, 그렇구만요. 아. 그래서 뭐, 딱 올렸더니 너무 폭발적이고, 그, 예, 그 사람이 반심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뭐 노를 다시 적게 되더라고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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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뭐 일이 없었는지 하루에 한 장씩 그렇게 꼬박꼬박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자리 잡은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변태가 되신 거구만. 그렇죠. 그렇게 변태가 된 겁니다. 네. 네. 매일 매일 그렇게 올렸으면 네. 충분히 네. 그럴만하네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네. 그렇게 쭉 올렸는데. 제가 한번 그 글도 썼긴 했는데 예. 그 평소에 그렇게 사람 캐릭터를 많이 그리진 않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른 그림만 열심히 그리다가 스르륵이죠. 거기다가 올리면서 그림 연습이 돼버린 거예요. 아. 네. 그날 나날이 퀄리티가 좋아지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일이네요. 그 맥락으로 닉짤도 그렇지 않나요? 닉네임 짤을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예. 갈수록 퀄리티가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닉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고퀄로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뭐 먹고 살라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하루 종일 그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막 그거를 한번 그리시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단순하게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게 뭐 하나 올렸더니 아 하나가 아니죠. 처음 올렸을 때도 한 30개 정도 해가지고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버전의 네. 있죠. 네, 버전의 영점. 그래가지고 그걸 했더니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탁 다가오더라고. 아 뭔가 의무감이 확 생기면서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버전 8까지 해서 한 120종 정도 해서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그림을 그려주신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동안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회원분들이 네. 자기도 이렇게 뭔가 존재감을 주목받고 있다.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네. 저도 사실은 이렇게 닉짤 그림을 그려드렸었거든요. 네, 네. 그림판으로. 네. 그래서 이게 또 얼마나 이게 번거롭고 좀 네. 어쩔 땐 또 귀찮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려달라고 하면. 네. 맞아요. 저도 좀 예전부터 좀 많이 그려드렸었는데 네. 미우네님 그 그림 그려주시고 나서는 그 요청하시는 분이 지금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네. 그러셨구만요. 예, 저는 오히려 저 편해졌어요. 님 덕분에. 네. 아, 진짜 그러실 거예요. 되게 네. 보통 정성이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컬러까지 요즘 입혀가지고 해주시고. 예전에는 그냥 대량으로 네.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작위로 뿌려드렸는데 네네. 네. 나름대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유죄 정책이 생겼나요 혹시? 네? 그 가치가 낮아진다고 해야 될까? 아. 되게 그런 분이 계셨어요. 네. 그 닉네임 기억이 안 나. 그 되게 소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네. 그래서 막 그분들 딱 보이면은 네. 그럼 닉짤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그래서 드렸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갑자기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변태 들어가는 분인데 지상 최강 변태 아닌가 혹시 아니 그분 맞아요.
감자가 뭐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변태 많죠. 이렇게 막 그 앞에 문 아 누군지 아세요? 낭만 변태 낭만 변태님 그분이 원래 그렇게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닉자를 딱 받으실 때 완전히 막 거의 보수준으로 글 그분은 마지막에 항상 닉자를 올리시네요. 맞아요. 네. 그래 그래서 제가 네. 업그레이드까지 해드린 거예요. 너무 잘 쓰시길래 그래서 이제는 좀 잘 쓰시는 분들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고 아니면 정말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만들어드리려고 아. 저한테도 네. 만들어주셨어요. 그것도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번 게시판에 네. 글 쓰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딴지마켓 딱 홍보를 해주시길래 저는 그런 거 딱 보면은 또 바로 좀 떠오르는 게 바로 있으면 바로 또 하는 스타일이라서 너블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너블이 그래서 만화에 나오는 그 너블이 그 맞죠, 예, 예, 맞아요. 당연히 그거라고 생각했더니 예. 어느 분이 뭐 노을이라고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예, 너블이가 무슨 뭐 어디 방언이래나 뭐 그렇게 해서 뭐 노을이란 뜻이 있다고. 아, 그럼 너블이가 맞나요? 예, 너블이 그 보노보노에 너블이? 나오는 그 아, 캐릭터. 그게 맞군요. 예, 예, 아, 그럼 맞게 했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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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맞죠, 맞죠. 그래가지고 막 그 만들어서 막 움짤로까지 만드니까 막 회원분들이 뭐 이건 네. 특혜다 권력이 그렇게 좋으냐 네 맞아요 네. 세상이 원래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 제가 그래갖고 한 번 사용 못하겠어요 아, 그래가지고 뭐 밑에 네. 리플이라도 한 줄 달아주실까 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없어 어? 아, 아니, 아닌데? 그래 이상하네요 확인해봐야겠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 네, 저도 닉자를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저도 네네. 받았어요. 아, 저도 있어요. 받았네. 아유, 아유, 뿌듯하네요. 그 미유네님의 닉자를 누가 만들었죠? 저는 셀프로 만들었어요. 아, 그 고양이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셨는데, 네. 네.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고양이가 그 실제 키우는 그 눈이라고 그러나요? 네, 눈이. 어우,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아, 그럼요. 저 게스트로 모실. 아, 감사합니다. 네. 눈이 되게 그 종이 뭐예요? 굉장히 특이한... 아비시니안이라고요? 예. 네. 저도 처음 데리고 오고 처음 알았어요. 그런 종이 있다는 게. 아, 저도 아. 아비. 아, 아비 키우세요? 네, 아, 맞아, 맞아. 네. 앵무새도 키우시잖아요. 아, 그래서 고양이는 이제 남자친구 집에 아, 두고 있어요. 본가에 앵무새가 있어서. 지금 키우신 지 한 3, 4년 되지 않으셨나요?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정도 되셨나요? 예, 아무튼 고양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귀족적으로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고양이. 고양이계 모델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만요. 그 설 중에 클레오파트라가 키운 고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궁금하신 분들은 딴지 게시판에서 미유네님 검색해 보시면 예, 그 고양이 예쁜 고양이 그림도 볼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근데 미유네라는 게 뜻이 혹시 있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뭐 아름다운 가슴 뭐 그렇게 아, 되게 설득력 있는데요. 아, 거유 그런 거 그렇게 네. 그리고 제가 그래가지고 혹시나 구글에서 한번 쳐봤어요. 네. 그랬더니 뭐 무슨 뭐 주로 AV 시리즈 중에서 뭐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만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원래는 네. 이렇게 저희 결혼을 했는데 네. 뒷사람이랑 같이 이름 앞자를 따서 네. 같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네. MIYU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리고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홈페이지에다가 어다가 누구네 집 그러잖아요. 네. 아. 그래서 미유네라고 아. 지은 거거든요. 아, 그럼 와이프님께서도 그림 그리시는 분이신가요? 네. 아. CC 학교 네, 미대 아, 아, 캠퍼스 커플에서 예, 이렇게 그거는, 아, 네. 아 그럼 이제 안 좋을 텐데 예, 그것도 네.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네. 와이프분은 혹시 이제 게시판에다가 처자 그림 그리고 그런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어요 혹시 가입하셨나요? 아니요 가입은 안 못하게 일부러 그냥 얘기 나오면은 딴 얘기하고 사이가 안 좋을 테니까 지금 왜 그렇게 매일매일 그림을 그렸어요? 네? 외로우니까 외로워서 그림 그리는 거지 뭐 나중에 술 한잔 네. 한번 하시면서 네, 그러시죠 아, 저는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저게 궁금했어요 그 게시물들 쭉 봤을 때 뭔가 좀 우울증을 갖고 계시나? 뭐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조금 있습니다 아. 아니 뭐 예. 병은 아닌데요 예. 기복이 예. 제가 이제 그 마흔 아리를 되게 오래 했어요. 마흔 아리. 네. 그러니까 서른 넘어갈 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지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워낙에 직업 자체가 이렇게 폐쇄적인 얘기죠. 네. 반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어린 뭐랄까 상상력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정신 자체가 좀 어려요.
아, 뭐 모르는 거니까. 네. 네. 그 예전에 그 둘리 영화 나오는 그 얼음별 물고기가 아, 예, 예. 물고기 가시 그 가시고기 그, 예. 그 캐릭터 그리셨다고 제가 아, 들은 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예, 일단 있어요. 처음 아. 작업했을 때가 얼음별 대모음 예. 둘리 얼음별 대모음 극장판이죠. 네. 네. 거기에 이제 김수정 씨의 서브 캐릭터 작가로. 처음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작업들은 김수정 씨가 하는데 이제 서브 캐릭터들을 몇 개씩 이제 제가 작업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히트 친 게 가시고기. 가시고기. 먹어도 이렇게 바로 소화가 안 되고 바로 나오는. 기억나요. 네. 고길동이 뭐 딱 뼈 부러뜨려가지고 칼 싸움하고 아, 그런 거 있어요. 아, 그때 만화를 제가 그때 저랑 동갑이시면 네. 제가 그 만화를 보면서 자랐었는데 그때 그 작업을 하셨던 굉장히 일찍 작업을 하셨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대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작업했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예.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다 하다가 아, 우울증 아, 우울증 네. 네. 어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아직도 뭐랄까 이 잘 못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네. 너무 환타지로 제가 봤던 것들이 좀 있어요. 아. 그게 아직 마음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피터팬 콤플렉스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전에 또 그런 설문을 하셨나 보네요. 어떤? 세상을 아름답게만 보려 하다가 아. 큰 상처 받기 대 매사에 비관적으로 보고 상처 안 받기. 이거 혹시 뭐 답을 혹시 구하셨나요? 일단 1번이죠. 네. 제 성향상 1번인데. 네. 세상을 아름답게만 보려다가 큰 네. 상처 받기. 차라리 상처를 받고 만다. 예. 네. 그래서 네. 뭐, 조금씩 상처 받다 보면. 네. 굳은 살이 바뀌겠죠? 늦게라도.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또 아마 또 상처를 받으면서 자기는 네. 가해자인 줄도 모르고. 네.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아주 단순하게는요. 네. 게시판에서 막말하는 분들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질문 보고 제가 만약에 뭔가 말씀드릴 기회가 된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상을 아름답게만 보려 하다 큰 상처 받기. 세상을 아름답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있는 그대로 보다 보면 아름다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한 것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예. 이게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이제 저도 예. 이제 그림 그리는 입장이고 저도 미대를 나왔으니까 예. 좀 약간 그 말씀하신 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예. 웹툰 작가 하시는 분들도 보면 좀 약간 좀 일반 분들이랑 틀리게 예. 미은혜님처럼 약간 좀 그런 감정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감정의 기복이 높다고 네. 부분 예. 그래서 뭐 계약서 쓰실 때 좀 잘못 쓰기도 하고 아, 많죠 네. 현실적으로 막 이용당하고 막 그렇죠 그런 이용당하기도 예. 하고 네.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참고로 네. 작년에 제가 800만 원 정도를 떼었어요. 생애 최초로. 떼었어요? 떼었어요. 아, 이런 일들도 있었구나. 네.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에이전시 통해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 하지만, 전에 저도 프리로 할 때, 네. 매년 한 2,300 정도는 계속 이렇게 떼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만요. 그러면 이렇게 네. 물고 늘어지고 막 그러고 해야 되는데, 네.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거 잘 못해요. 네, 맞아요.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대부분 다 소심한 게 있고, 아마 그런 식으로 손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일단 저는 예방주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뭔가 안 좋은 일 당했을 때. 나중에 더 큰 뭐 어떤 불행이랄지, 사고랄지 당하기 전에 그 예방주사를 맞고 뭔가 항체가 생기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얼마 전에 퍼오신 그 사진이 있잖아요. 그림쟁이 화나는 톡. 네. 아, 네. 혹시 직접 당해보신 경우는 없으신지. 요즘에 당하셨을 것 같은데. 비슷한 경우? 그게 네. 이제 작년에 뭐 비슷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사실 그 게시물 때문에 제가 그때 뭐가 멘탈이 좀 안 좋았는지 네. 그것 때문에 살짝 한 일주일 동안 잠수를 탔어요. 네. 아, 그것 때문에 오셨던 거예요? 네. 아. 그것도 영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냥 저는 되게 둥글둥글하게 사는 편이거든요. 네. 잠시만요. 여기서 아마 그 내용을 게시물을 못 보신 분은 내용을 아마 모르실 테니까 네.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네. 네. 제가 봤던 내용상으로는 어떤 뭐 이제 문자 대화였는데 네. 이제 뭐 그림 뭐 자기 그림 좀 그려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 작가분이 이제 거절을 하시니까 네. 아니 그 페널티 이런 것도 못 해주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맞아요. 거죠. 맞아요. 마치 내가 그림을 받는 게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네.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작가분은 이제
그 거절을 하셨고. 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막장으로 치다는 거죠. 그 그쵸. 팬이라는 분이 막 이렇게 뭐 트집을 잡으면서 그리는 거 아니냐. 예. 그것도 못 해 주냐. 낙서하다가 그림 그리게 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나는 공부해서 뭐. 영어 배운 건데. 어. 그런 예. 식으로 예. 얘기를 맞아요. 뭐 그런 얘기 예. 있었어요. 예. 그 얘기를 보고 아무튼 미윤혜 님도 굉장히 아무튼 네, 마음이 뭐, 상했다. 네, 뭐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 동안 활동도 못 하시고. 예. 그런 적도 있었고. 그야말로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스타일이신가 예. 보네요. 예. 아, 뭐 이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몰려가는 원래는 되게 예, 원래는 예. 강한 사람인데요. 예, 가끔가다 이렇게 쓰시는 거 보면 예, 강해요, 맞아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갑자기 나락이 확 빠질 때가 있어요. 감정적인 나락에. 예. 아 그것도 당연한 거라고 봐요. 네, 저도 뭐 비슷한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또 가기도 하고 네. 또 그 그림 그려주는 거, 어쨌든 그것도 이제 노동력이 발생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를 되게 또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게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 개발자 하시는 분들도 또 그런 경험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 이거 뭐 간단한 웹사이트인데 그냥. 그렇죠. 만들어줄 수 있냐. 아, 네. 맞아요. 네. 뭐 딴 데 아니고 한 10만원, 20만원이면 해준다는데. 예, 네. 네. 그 뒤에 그거를 하나도 생각을 안 하시고. 맞아요. 한 달 걸릴 거를 한 네. 일주일이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맞아요. 네. 저도 뭐 글 써달라는 사람. 무슨 인사말 같은 거를 대신 써줄 수 없냐. 네. 네. 그런 대필.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죠. 네. 여러 곳에서 느끼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재료가 안 들어가면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창의적인 말씀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모든 그림쟁이들의 공통적인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이 있어요. 개발자시니까. 네. 뭐 네. 뭔가 의뢰인데, 이제 저희는 컨설팅 같은 거 네. 이제 견적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네. 그냥 이제 좀 이렇게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견적 보는 자체를 그냥 수고라고 네. 생각을 하지 않는 네. 거죠. 네. 뻘글러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예전에는 참 새벽반에도 활동을 많이 하셨었고 글도 많이 쓰셨는데 요즘 좀 바쁘신 것 같아요. 아, 네. 다른 일을 혹시 하시는 게 있으신지. 이거 좀 밝혀야 되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웹툰을 그리고 있어요. 아~ 네, 웹툰을 그리고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한 이게 뭐 그 지금 웹툰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들어가진 않겠으니까 혹시 모를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한 장르가 아니어서 네. 좀 생계를 위해서 좀 하는 게 좀 있어요. 성인 웹툰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예. 그것도 사실은 저기 이런 스르륵이나 딴 게에다가 그림 올려가지고 컨택이 된 거예요. 네. 네, 그 그림들을 누가 보시더니 아 이거 작업 좀 하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작업을 하게 된 건데 네, 지금은 그거를 좀 작업을 하느라 네, 저도 이제 마감이 아니 뭐 어때요? 저는 예전에 성인용품도 팔았는데 네. 그래서 뭐 궁금한 게 있긴 있는데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편하게 이렇게 오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뭐 다들 뭐 먹고 살기 바빠서 뭐 다 하는 건데요. 뭐. 그래서 뭐 있죠. 저는 이제 되게 다양한 일을 해요. 예. 예. 뭐 웹툰은 지금 하는 일이 웹툰일 뿐이지. 네. 예. 게임 캐릭터도 뭐 만들고. 게임 캐릭터도 만들고 네. 뭐 동화 아이들 보는 동화. 아예 예. 봤어요. 그 근데. 사파 예. 뭐 예. 그런 거를 원래는 그런 걸 하고. 아동물부터 성인물까지 고루고루. 맞습니다. 그거를 꼭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변이 굉장히 넓으시구나. 예전에 세이 클럽 아바타도 만드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세이는 아니고요. KBS 쪽이랑 뭐 버디버디. 버디버디. 저희들이 많이 하던데 버디버디. 저희는 버디버디 세대가 아니라서 플로리에님은 버디버디. 네, 저는 했었어요. 그쵸. 그 당시에 또 개인 방송이나 뭐 방송국, 인터넷 방송국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거기서도 이제 방송을 많이 했었죠. 방송 경력이 꽤 기시네요. 네. 15년 되신. 그 최근에 뭐 그 휴가 가셨다가 막. 봉변을 나가신 것 같은데. 아, 제 네. 에피소드 만들어 오려고 한 건 아닌데요. 불과 그저께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게요. 예. 네.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아, 그럼요. 네. 아, 예. 아, 그게 이제 놀러를 자주 가보지를 않아가지고요. 보통 아, 시간이 있으면은 집에서 뭐 영화나 그냥 보고 말고 막 네. 컴퓨터 앞에서 지내는 시간이 제일 많은데. 네. 뜬금없이 휴가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동해안을 한번 가보자. 예. 동해안을 갔어요. 예. 동해안을 갔는데. 준비가 다 안 돼 있으니까. 네. 프로세스를 인지를 못 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전혀 없이 간 거예요. 아, 예, 네, 예, 그래서 예. 그래도 물에는 한번 들어갔다 나오자 싶어가지고 네.
차에다가 모든 걸 갖다 넣어놓고 네. 수영복만 입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 차에다가 그 핸드폰, 뭐 돈, 지갑 뭐 다 집어 넣어놓고 네. 이 차키만 안 젖으면 되겠지 네. 하고 차키를 비닐에다가 꽁꽁꽁꽁 싸가지고 네. 나온 거예요. 네. 맨몸으로. 네. 근데 그거를 수영복 주머니에다 넣고 헤엄을 좀 치다 보니까 네. 아 이제 갈까 하고 딱 나왔는데. 없는 거예요. 네. 아, 차키가. 차키가. 동해안 그 바닷가, 해변 바닷가에다가. 네. 어디 바닷물에. 바닷물에 쓸려가 버린 거죠. 네. 아, 여기 잠시만요. 수영복 주머니가 있어요? 있어요. 그 왜, 그 완전 그런 수영복이 아니라, 네. 그 남자들 왜 트렁크처럼. 아, 그 주머니가 있는 수영복? 물놀이형으로 나온 게 있어요. 네. 아, 저는 그, 거기다 안 넣었으면 어디다 넣었을까를 물어보려다가. 아, 저도 이제. 네. 어디다 넣 어디다 어디다 넣으려고. 불을 튀어나왔었겠죠, 뭐. 네. 어쨌든. 네.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이 사태의 심각성을 별로 몰랐죠. 네. 그냥 핸드폰 빌려서 견인하면 되겠지. 뭐 출동 서비스 불러서 문을 네. 열면 되겠지 했는데, 제 차가 이제 자개 슈퍼카거든요. 아, 네. 아, 골프. 라프디. 아, 골프. 예, 예. 아, 골프인가요? 아, 맞죠. 라프디도. 근데 이제, 전화를 뭐, 긴급 출동, 전화를 해봤더니, 안 된대요. 그거는 뭐, 키가 뭐, 암호화돼서 뭐, 어쩌저쩌 뭐, 얘기한다고. 예, 어제 차는 그러지. 예, 예, 그래가지고. 맞아요. 어, 이, 어라? 전화도 빌려서 한 건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폭스바겐에 전화해봤더니, 방법은 단 하나다. 아, 뭐냐? 그랬더니 집에서 보조키를 가져오시라. 아~ 야, 동해에서. 동해에서. 수영복만 있는데. 수영복만 있겠네. 진짜 멘붕이었겠네요. 아, 정말 네. 정말 멘붕이었어. 그때부터 이제 둘이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 아무튼 뭐 정말 그 중간에 너무 힘든 과정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네. 키를 찾았어요. 아, 찾았어요? 아~ 제가 그 저 처음에 전화를 빌렸던 그 본부석에서 네. 혹시 모르니까 키가 혹시 접수가 되면 좀 잘 맡아주시라 네. 그랬는데 아~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이 해변에서 네. 그런 표정으로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이제 포기했죠. 그때 그 다음부터. 근데 네. 거기서 어떻게 연락이 없다고 왔어요. 아~ 전화를 딱딱 했던 곳에 그 집에다 전화했던 그곳에다가 전화를 했다가 또 경찰서로 또 전화가 와가지고 찾았다는 거예요. 핸키를. 아, 누가 주워서 이렇게 맡아주신 누가, 거예요? 네, 그렇죠. 누가 주워서 갖다주신 거죠. 다행히 바다 밖에서 이렇게 잃어버리셨나? 어, 아니면 아니요. 쓸려온 건가요? 누가 거기 보니까 동해안에는 스노클링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네. 물속에서 이렇게 보시고. 아니, 저도 그래서 강제 스노클링을 한 시간 정도 한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저걸 빌려다 수기형을 빌려다가. 네. 아~ 그래서 한 시간 동안 네.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는데 네. 결국 누가 보셨나 봐요. 그래. 아~ 그래가지고 딱 해서 회사에서 다시 가서. 이야, 정말 운이 좋으셨네요. 아, 그 여행도 잘 안 가시고 이제 특별히 갔는데 여행이 완전히 다시는 여행 안 가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름답게 끝나서 아름다운 기억이 됐어요. 만약에 뭐 그렇게 집에까지 왔다 갔으면 정말 악몽이었을 텐데 네. 차를 딱 탄 모든 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건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돼 봐야만 경험할 네, 수 있는 그런 거죠. 맞아요. 네. 사실 그 전날은 차가 또 고랑에 빠졌어요. 아 그래? 이틀 쉬었는데 이틀 네. 동안 겪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겪고 왔어요. 고생 진짜 많이 하셨군요. 네. 아 근데 아직 이렇게 세상에 좋으신 분들이 많네요. 이렇게 바로 또 찾아서 그런데 네. 또 신고도 해주시고 맞아요. 네, 저희 뭐 그 게시판 유저들한테 저희 딴게 게시판 유저들한테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말이요. 욕을 하셔도 돼요. 이 소리 나오나요 그러면? 제가 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원래 욕을 잘해요. 아 그래서 네. 혼자 있을 때만 하죠. 예. 차 타고 다닐 때. 진짜 변태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그렇습니다. 그냥 뭐. 아까도 그 외롭다고 하신 말씀에 되게 네. 쾌공감을 했던 것처럼 네. 진짜 이 게시판이라는 데가 현실에선 집에 있듯이 네. 온라인에선 요즘에는 온라인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자기가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정착할 수 있는 곳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자유겠지만 네. 그곳에서 뭐 욕을 하던 네. 뭘 하던 아웅다웅 거리던 뭐 그러고 나서 다시 괜찮아지면 좋은 관계인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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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게시판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왜 아웅다웅 하다가 완전히 등을 돌아서는 네. 그런 관계가 아니고 예.
아웅다웅하고 또 뭐 화기애애하고 뭐 그런 네. 식의 관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했어요. 네. 맞아요. 이랬다 저랬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뭐 무조건 뭐 잘 지낸다 그런 거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싸우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오해한 걸 알았을 때 그때 풀면 되죠. 네. 다시 풀 수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먼 길 오셨는데. 또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예. 충분히 말할 거 다 했어요. 예. 아니, 뭐, 어차피 이 코너에서도 네. 그냥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면 됩니다. 아, 다음 뒤에, 코너가 다음 있거든요. 코너가 네. 아.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예, 예. 게시물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인데, 네. 그냥 같이 편하게 얘기 나누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야, 뭐 박수 한번 치고 네. 방금 일단 마무리하자. 네. 본격 게시판 토크. 네, 다음 코너는 본격 게시판 토크인데요. 그 전에 이번 주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고요. 이번 주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시물은 무도 녹화 끝난 후 80세 할아버지께서 혼자 청소하는 인근 도로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무도 가요제가 끝난 후에 쓰레기가 방치된 모습을 한 딴게이가 직접 찍어서 올린 글인데요. 네. 인근 농가에 사시는 80세 할아버지께서 혼자 청소하시는 모습을 찍은 사진과 함께 약간의 취재 내용이 포함된 글입니다. 네. 조회수가 16,814. 아유, 많이 보셨네요. 네. 요 글은 이제 나중에 개발순회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네. 네,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네. 이번 주 가장 추천수가 높은 게시물은 JTBC 한 건 했군요. 국정원 직원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덜덜덜. 아, 예. 라는 글인데요. 추천이 215개를 네. 받았습니다. 사망한 국정원 직원이 발견되기 한 40여 분 전에 한 국정원 직원이 구급대원들과 수색 상황을 공유하는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네. 공개됐는데 그 링크가 담긴 글이에요. 네. 그걸로 참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예, 네, 국정원 조작설 뭐 그게 네. 또 불거졌었죠. 네. 네. 그리고 이번 주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 먹양홍 소환 이벤트라는 글인데요. 네. 댓글이 300개가 달렸습니다. 아, 먹양님, 먹양님을 이렇게 뭔가 다시 불러내는 네네. 이벤트였나 보네요. 먹양님이 네. 댓글을 주시면 먹양님과 네. 먹양홍 다음 바로 다음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 이벤트 상품을 주겠다라고 쓰신 네. 글인데요. 네. 아쉽게도 나타나지는 않으셨어요. 아, 유엔아의 사태 때문에 아마 그 이후로도 좀 조심스러운 게 아닐까. 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주로 이야기가 나왔던 글들은 오늘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나왔으니까 또 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석가님께서 게시판에 출연을 네. 네. 하셨었어요. 제발 기억이 오셨죠. 네, 페인터로는 국내 탑으로 꼽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자기에서 그림을 인증을 하셨어요. 아, 네, 그 네. 그림을 알아본 단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댓글이랑 추천이랑 엄청 많이 달렸는데 안타깝지만 개인 사정으로 삭제를 하셨어요. 그 게시물은. 네, 닉네임 세탁도 하시고. 근데 뭐 조만간 그 석가님께서 그리신 그림으로 데뷔를 하실 예정이라고 제가 네. 댓글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기대되네요. 곧 다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가님은 그 제 예전에 이제 DC 카툰 갤러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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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2001년도 2년도 그때 저도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네. 그때 거의 뭐 탑이셨죠. 거의 페인터로 따지면 네. 네. 국내 1세대라고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네. 페인터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석가님이 내신 책을 안 본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 그러세요? 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그때 이제 활동하셨던 분이 석가님이랑 에일리언님이랑 이렇게 두 분이. 네. 페인터로 활동을 하셨는데, 두 분이 또 이렇게 합심하셔서 예전에 페인터 학원도 같이 또 하셨었고. 유명하신 분이구만요. 예, 예. 제가 그 학원을 다녔어요. 아, 그래요? 다니신 분이 여기 계시네요. 아, 그렇죠. 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그리고 분이셨죠. 안면도 좀 있고요. 구매 정보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다음은 사내연애. 뭐, 여초회사 다닌 후기, 여초회사에서 생존 방법.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가장 여자가 많은 회사에서 일했다고 주장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혼자 암탉 3천 마리를 관리했다고 네 쓰신 분이 계셨습니다. 뭐 그 외 회사 여직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윗집 개새끼가 아 여기 되게 찰지네요.
선생님, 프롱, 이, 욕이 되게 귀에 감기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들어봤는데. 네. 또 자연스러운 게, 평소에 자주 하시는 거. 아, 안 하신다고 빼는 게 얼굴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빨개질 정도로 되게 좋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맞다. 그거 한번 해달라고 하셨는데. 뭐요? 꺼져. 아, 탁퇴 이거요? 아, 예. 아, 다른 것보다 이제 제가 또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네. 욕을 하면 좀 약간 찰진 면이 있어요. 좋아하신다. 네,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죠. 뭐, 한번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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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집 개새끼가 아버지 뒤통수를 낫으로 찍었습니다. 아, 예, 그거 봤어요. 예. 네, 올라왔었는데요. 네. 윗집에 사는 이웃이 아버지랑 말싸움에서 몸싸움까지 번졌는데 네. 머리를 이렇게 낫으로 찍어서 아. 경찰에 잡혀간 이야기를 네. 써주셨다. 실제 있었던 일을 이렇게 네.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댓글로 예. 닉네임이 이제 개새끼인 네. 그 회원분이 계시는데 딴지에서 유명해요. 아. 그 개새끼가 아주 유명하죠. 아. 네, 그분이 댓글로 흥분하지만은 일단 아니야. 네. 어, 이런 댓글을 다셔서 딴게이들이 이제 때와 장소를 가려서 그런 그렇죠. 농담을 던져야지 네, 농담이랍시고 네, 했는데 가리지 네. 못한다고 화가 많이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그 글을 쓴 이후에도 네. 원 글쓴이에 대한 배려나 뭐 사과나 그런 게 없고 오히려 어, 이 글쓴이 좀 의심스럽다. 네. 나는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자기 주장만 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할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을 네. 것처럼 물타기를 하는 전형적인 형태죠. 예, 그래서 쓴 글의 대부분이 유배지로 간 네. 그런 이 방송을 개새끼님이 들으시면 공식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게 네. 이후의 게시판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으로 이제 무한도전 가요제가 많이 이제 언급이 됐는데요. 네.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TV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그 게시판에도 팬분들이 상당하시거든요. 해마다 가요제를 하는데 이번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유명 가수분들과 공연을 하게 돼서 가요제 입장 대기부터 공연 후기까지 한 주간 꾸준히 게시물이 올라왔었는데요. 공연은 성황리에 끝났지만 네. 관람객들이 가져온 쓰레기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사진들이 네. 많아가지고 주최 측도 비난을 받고 이제 관람객들도 비난을 받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PD가 이제 책임지고 쓰레기를 정리를 하겠다 그런 이 기사가 난 이후에는 말들이 많이 줄었는데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역시나 처자에 관한 글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늘 그렇죠. 뭐. 네. 이건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발기도 안 잔다면서 왜 사람들이. 네. 네. 이번 주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본격 게시판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너미 마을의 갯님이 이제 올려주신 네. 무도 녹화 끝난 후 80세 할아버지께서 혼자 네. 청소하는 인근 도로를 꼽았습니다. 예, 네. 그 사진들이랑 다 봤어요. 네. 138개의 댓글이 달렸고요. 네. 72개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대가 비추천이 이제 3개고요. 이분이 이제 이 무한도전 이번 네. 공연을 한 알펜시아라는 그 스키장 네. 부근에 이제 아마 거주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딴 게이신데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굉장히 이 더럽혀진 네. 주변 상황을 직접 가셔서 사진을 네. 찍어서 올려주셨고요. 네. 그 이후에도 한 10차례 가까이 어제까지도 이제 후속 그 상황을 계속 자유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야말로 게시판이 소통뿐만 아니라 어떤 보도의 장으로 활용되는 네. 형태였었죠. 네. 그래서 이제 공연장 안에까지 이제 들어가셔서 네. 그 공연장의 어떤 상태라든가 네. 이런 걸 올려주시면서 이게 이제 좀 약간의 토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뭐 시민의식을 네. 네, 시민의식을 지적하는 쪽과 예. 또 뭐 이제 주최 측의 미비한 이제 그런 대처를 지적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논쟁을 또 벌이기도 하는 네. 원인이 네. 되었고요. 예. 또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 글이 좀 퍼가서 이 글을 네. 퍼가서 뭐 이 상황을 좀 생생하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현장을 생생하게 자유 게시판을 통해서 네. 이렇게 좀 전달하는 해주신 이거를 네. 좀 보고 네. 이 글을 좀 선정을 했어요. 아유, 네. 굉장히 좋은 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전문 보도까지는 아니어도 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말씀 주시면 그야말로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뭐 공감도 네. 하고
근데 저는 다만 이제 그 무한도전이라는 방송이 이제 그 국민 예능으로 불릴 정도로 네. 워낙 사랑을 받던 방송이다 보니까 네. 이런 좀 작은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좀 미비했던 것들이 더 크게 보였지 않았나? 뭐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목넘이 마을의 개님께서 네. 싱글이 예전에 한번 여성시대 카페에서 네. 5.18 때 뭐 이제 기념한다고 이렇게 사진을 한 장 올린 적이 있었어요. 매년에. 아, 뭔지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5.18 때 사진이 아니라 네. 87년도 그 60 항쟁. 예, 민주 항쟁 사진을 이제 올려놓은 거였어요. 아, 그게 혹시 태극기를 이렇게 들고 예, 예. 있는 예, 예. 유명한 사진인데 예. 그걸 올려놔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 또 한 분께서 뭐 둘 다 다 좋은 뜻인데 왜 어떠냐? 왜 이런 걸로 태클을 거냐? 아, 사실관계 때문에? 네, 엄연히 사실이 틀린데. 네. 60항쟁인데? 네. 5.18이라고 아, 했다? 아, 그러니까 5.18인데? 네. 60항쟁 사진을 갖다 놓고? 네. 5.18을 기념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거 가지고 태클을 거냐?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이분께서 60민주항쟁 때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셨고. 또 그때, 그 사진을 그때 현장 사진을 찍으셨던 거를 또 게시판에 올리셨어요. 아, 목놀이 마을의 개님이요? 예, 예,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시고. 아, 그렇구만요. 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전부터 참 좋은 사진이나 글들을 네. 많이 올려주고 그러셨던 것 같네요. 그러네요. 네. 나이도 연배도 꽤 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연배가 좀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어서 다음은 편집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는 이번에 되게 간단한 건데요. 네. 제목이 또 저거였어요. 50년 안에 섹스 로봇이 보편화된다. 네. 뭐 영국의 한 성 심리학자가 2070년까지는 네. 이제 로봇과의 섹스가 아주 보편화될 것이다. 네. 그 2070년이 되기 전까지는 네. 심지어는 인간과의 섹스보다 더 인기가 많을지도 모른다. 뭐 그렇게 얘기한 보도를 이제 퍼온 글이죠. 네. 예, 그래서 50년 안에 섹스 로봇이 보편화된다는 제목이었고요. 그 기사 원 기사를 찾아가 보니까 네. 댓글이 2,349개가 달렸어요. 관심들이 많네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내용은 네. 뭐 아무개야 좀만 기다려라. 대부분의 댓글은 그거였어요. 좀만 더 버텨라. 그러니까 그 글을 보면서 사실 참 이게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젊은이들의 현실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비애가 느껴졌어요. 실제로 뭐 저희 딴지 게시판에서도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고 조금만 더 버티면 할 수 있다. 우리도 이제는 할 수 있다. 뭐 50년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뭐지 그런 면에서 뽑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뭐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섹스 로봇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딴지에서 성인용품을 팔았던 일. 많은 분들이 그거를 저기 뭐야 아마 낙곰수 때 네. 그 낙곰수 방송 나오면서 이제 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이제 그 소위 보수 언론들이 성인용품 판매업자가 갑자기 나와서 지금 이러고 있다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저희 그 김어준 총수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아. 예, 남로당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만들었고 남로당이라는 그 성인 사이트에서 그 성인용품을 팔았던 것도 제가 기획해서 제가 팔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인용품들이 다 밀수였어요. 밀수고 다 대부분 이제 중국산 막 그 보따리 장소들이 들고 온 거라 어떤 안전 문제, 위생 문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용품으로 직접 만들어서 팔아보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럼 제작까지? 네, 직접 제작까지 했어요. 그때 제작을 했던 게 부르르. 네, 부르르를 그때 제작했었죠. 그때 국내 최초로 성인용품에 보험을 적용한 사례가 됐고요. 감전사랄지 복상사랄지 저거 진짜 궁금했었는데 네, 그거를 정말 대비하기 위해서 그 당시 아마 제 기억으로 현대해상이었나? 거기에 그 건당 5천만 원 네, 최고 보상금 5천만 원까지 보험도 들었었고요. 그 제가 또 듣기로는 네. 딴지에 연재하셨던 뭐 웹툰 작가분께서는 아, 강풀님. 예, 네. 원고로 대신 이걸 받았다. 네, 강풀님도 그렇고, 제일 유명한 건 이제 그 김구라 씨. 네, 김구라. 네, 시사대담을 네, 진행하셨던 네, 김구라 씨가 실제로, 네, 김구라 씨랑 황봉할 그 두 분이 아마 같이. 그거 네.
방송 때 들고 나오신 적도 있던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성인용품 벤치마크라는 거를 이제 했는데, 그걸 이렇게 쌓아놓으면 꼭 밤 지난 다음에 없어져요. 어떤 씹색스. 비쌀 텐데. 네. 아무튼 그거 막 가져가서 그거 다시 네. 회수하느라고. 네. 회수하는 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사용했잖아, 씨. 그니까 이거를 이제 성인용품 벤치마크라는 게 이제 성인용품 직접 써보고 마치 지금의 딴지 마켓이 이제 검증을 하는 것처럼 검증단처럼 예, 예. 네. 검증처럼 이제 보통 제가 검증을 했죠.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성인용품 중에 체이시 레인이라는 굉장히 유명 상품이 있었어요. 원래 이제 체이시 레인은 사람 이름, 미국의 유명 포르노 배우의 이름인데 그 여자 배우의 엉덩이를 본을 떠서 만든 실리콘 제품이 있었어요. 그거를 검증을 해서 이제 후기를 올려야 되는데 그때는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품이 워낙 고가의 제품이었어요 그때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섹스 로봇이 보편화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부위만 네, 중요 부위만 아무튼 이렇게 뭔가 그 로봇화 시킨 거였죠 일종의 실리콘으로 그거를 실험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직원들이 다 퇴근한 다음에 그때 딴지 사무실은 저기 물레동 창고였는데 네. 울려요 이게 똥똥 하고 내가 씨 야밤에 거기서 혼자 그걸 그러고 앉아 있는데 뭐 재밌을 것 같잖아 전혀 그렇잖아 너무 슬퍼갖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건가 지금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언제 한번 그려봐야겠네요 아 근데 정말 그때 막 무섭고 막 슬프고 막 그랬어요. 저한테도 그 네. 남로당과 이 성인용품 부르르를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게시판이나 이제 쪽지로. 네. 제가 한 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저는 딴짓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때 개발소년이면 네. 아마 고등학생쯤. 네, 굉장히 아마. 옛날 얘기라서. 아, 네. 저하고는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많이 보시 무슨 얘기인가 했네. 남로당 얘기하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저기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채모. 그러니까, 조털. 그게 이제 영상에서 이제 그게 늘 편집이 됐었잖아요. 그쵸. 현행법상. 네, 그걸 네. 이제 그 허하라. 그러니까 정확히는 조털을 허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운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나름의 좀, 네. 그때 이제 조털을 허하라라는 거 어떻게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제 조털을 뽑아갖고. 그걸로 글자를 썼어요. 조털을 허하라라고. A4지에다가 하얀 A4지에다가 이제 그 털로 이제 글자를 딱 써서 이제 정확히 조토를 허하라라고 만들어갖고 사진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죠. 프로티지님한테 열린마인드일 수밖에 없고. 네. 그렇죠. 뭐, 그 네. 가슴털이야, 뭐, 네. 애교죠. 굉장히 네. 고마워하시는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근데 그때도 아무튼 괜히 그런 걸 해갖고 그 글자를 쓰는데 히읗 있잖아요, 히읗. 그 조토로 히읗을 쓰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안 만들어져갖고. 아무튼 계속 그 짓 하다가 아무튼 바람에 날아가고 다시 잡아서 또 뜯고 막 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절대 편집하면 안 되겠는데? 그대로 다 내 몸이야. 뭐 나 뭐 이왕 버린 몸이니까 뭐 나 아무 상관없어. 아 우리 애들 어떡하지? 아, 네. 다음은 고래밤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아, 예. 저는 선생님들 사진 한번 찍으시죠. 천국의 사진관. 패러디. 네. 네. 이 게시글을 이제 이번 주 게시글로 선정을 했는데요. 네. 패러디님이 작성을 해 주셨고, 추천수 156개, 비추천 0개. 그래서 그 독립운동가들 사진이랑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등등. 그 사진들을 이용해서 네. 마치 그 라이프지의 기사 사진처럼 합성을 하시거나 네, 그분이 다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그런 예, 사진이었죠. 아니면 이렇게 팝아트 형태로 네. 그렇게 합성을 하신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네. 뭐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게시글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특히나 뭐 이게 올라왔던 게 어제 이제 8.15 광복절 날 올라왔었고 네, 네. 최근에 또 그 암살이라는 영화가 네. 굉장히 큰 네. 인기를 끌면서 네. 또 주목을 받고 예, 게시글 자체도 또 시기적절한 게시글이 아니었나 그리고 또 이제
마침 또 이제 작성해 주신 패러디님이 예. 출처는 본인이며 배포를 권장합니다. 또 아~ 말씀을 해주셔서 마구마구 네. 퍼가라 이 말씀이시죠? 네. 네. 혹시 암살 보셨나요? 아니요, 저 아직 못 봤어요. 저는 아. 봤어요. 아, 재밌었죠. 네. 저 아직 못 봤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게 보면 네. 그 약산 김홍본 선생 얘기가 이제 네. 나오잖아요. 네, 네. 네, 요즘 회자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네. 그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단 게 네. 전에는 이제 예, 약산 선생님이 해방 후에 네. 북으로 이제 월북을 하셔가지고 네. 남한에서는 거의 이제 언급되기가 좀 꺼려졌는데 네. 아마 영화상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최초로 약산 선생이 직접 등장을 하고 네. 네. 그것 때문에 더 또 큰 이슈가 됐던 게 아닌가 또 영화 자체가 의미 있는 영화겠네요. 네, 굉장히 네. 뭐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30만인가 그때 봤는데 네. 딴 게에도 게시글을 한번 썼어요. 보고 나서 네, 네. 네 봤어요. 예. 좀 그래서 한 300만에서 400만 정도 볼 것 같다 이렇게 생각 예상을 했는데 네. 제 예상이 빗나가고 지금 1000만 가까이 네. 예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1000만을 돌파했을 겁니다. 아 돌파했나요? 예, 예. 어젠가 어제 새벽반인가에 네네. 그 돌파 소식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게시판에 네. 그래서 저는 이 게시글을 또 때마침 또 8.15 광복절이고 해서 네. 예, 이걸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제 차례인데요. 이 글은 뭐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은 글은 아니에요. 댓글도 뭐 한 5개, 6개 정도밖에 네. 안 되는데 좀 지금 보면 좋을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일발님께서 쓰신 글이고요. 어느 사이트에서 어느 악플러에 대한 추억이라는 글입니다. 네. 그 분이 쓰신 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모 사이트가 있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래도 10여 년이 넘어 제법 사람이 북적거리는 사이트였다. 물론 당연히 악플러도 있었다. 아니, 악플러들도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특이했던 건 악플러 A다. 악플러 A의 특징은 누가 봐도 틀린 내용의 리플을 달거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거나 혹은 어그로를 끌듯 일베스러운 말을 했으며 꼭 문장의 끝에 쌍시오 비유 네, 씨바. 또 딴진가? 라는 단어를 네, 붙이셨다고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악플러라고 생각했겠지만 난 사실 이 사람이 정말로, 정말로 무식한지 아니면 무식한 척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다. 왜냐하면 일부러 틀린 내용의 리플을 달 때 정말 누가 봐도 틀린 내용만을 리플로 달았기 때문이다. 네. 또한 그가 리플을 다는 범위도 사회, 경제, 문화 등 꽤나 방대한 분위기였기에 아무리 주워들은 내용이라고 쳐도 그 많은 분량에서 일관되게 바보스러운 리플만 달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악플러 A는 자신이 일베에 왜 적응을 못하고 모 사이트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짧은 글을 썼다. 일베요? 네. 내용은 별거 없었다. 그 무리 안에서 받아주지 않았기에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모 사이트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다. 그 글을 읽고 나는 리플을 다음과 같이 달았다. 님 혹시 어느 그룹에도 끼지 못하고 항상 겉돌지 않나요? 사람에게 다가가는 법도 모르고요. 적어도 내 생각엔 그의 대답은 정직했다. 너 어떻게 알았냐? 씨바. 결국 돌직구를 던졌는데 예, 예.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예. 결국 그는 어설펐던 거다. 사람으로서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소통을 통해 누군가의 사이에 존재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그런 소통과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내외적으로 증명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것이지만 불행히도 그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이 없었다. 그는 그 사이트 사람들의 생각만큼 지식적으로는 바보가 아닐 거다. 하지만 말끝마다 씨바라는 12조 단어를 붙이지 않으면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지 않으면 그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조차 못할 만큼 사람을 무서워했고 어려워했던 거다. 얼마나 불쌍한가. 대화하는 법을 모르니 차선으로 욕을 먹는 길을 택한 거다. 그렇게라도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다. 어제부터 어느 한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게 느꼈던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해서 이렇게 글을 써본다. PS. 그는 그 후에도 그 사이트에서 꾸준히 어그로를 끌었고 심지어는 새로운 컨셉의 부계정까지 만들어서 꾸준히 활동을 하다가
구글헤드의 규정보다 센 야한 사진을 지속적으로 올려서 결국 모 사이트의 밥줄인 구글헤드를 땡기게 만들고 나서야 운영자의 징계로 사라지게 되었다.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네. 사람의 증명을 위해 어그로를 끌 수밖에 없는 그의 입장에선 꽤나 힘들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 좋은 글이네요. 네. 네. 참 딴지에도 보면 이렇게 악플 남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많죠. 유명하죠. 딴지. 예. 예전에 시벌교황이라는 분도 있었고. 네. 유명하죠. 네.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한 번씩은 다들 이 글 쓴 분처럼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을까 그쵸? 싶어요. 최근에도 그런 분들이 꽤 계시고. 네. 네 게시판에. 사람들이 선과 악을 논할 때가 있잖아요. 네. 선과학은 존재한 다음에 이게 생각되어지는 그 네.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존재감이라는 게 그런 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선과학을 종종 택해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선하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네. 악하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유리한 뭔가를 선택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전에 이제 그 용인에서 네. 그 살인 사건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 뉴스 보도를 본 적이 있었는데 네. 한 남자분이 네. 20대에 그 어떤 여자분을 이제 뭐 모텔에 갔는데 네. 이제 그 자기를 거부하자 이제 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살해를 하고 나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해요. 나가갖고 문방구에 가서 이제 공업용 커터칼을 사와갖고 네. 이미 죽은 여자분한테 이제 더 막 이제 난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갖고 SNS로 퍼뜨리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그랬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네. 얘는 자기를 거부하는 여자를 죽이는 그런 바보가 되는 것보단 네. 차라리 악마가 되는 걸 택한 그런 형태라고 저는 봤어요. 그런 경우가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네. 가끔가다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할 때 네. 그런 관점이 좀 도움이 되곤 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이제 그분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네. 뭔가 그 게시판 내에서 게시글을 썼다가 본인이 뭔가 상처를 받았던 게 네. 그게 이제 그 반감에서 나온. 것들이 아닐까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딴지 자유 게시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소한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자기 가족 얘기라든가 뭐 친구들 얘기 네. 또 본인 얘기도 하고 이게 상처 줄 만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좀 산재해 있잖아요. 게시판별로 네. 서로 좀 상처가 될 만한 것들은 서로 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또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해서 마칠까요? 네. 네. 마무리 해주시죠. 어제 광복 7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일본의 노예였다가 해방된 지 70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노예 생활을 청산한 지 70년이 된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연 얼마나 행복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뭔가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노예일 수도 있고, 증오심의 노예일 수도 있고, 무지함의 노예일 수도 있습니다. 광복, 어쩌면 진정한 광복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딴지 편집장 너구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